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쇼. 예. 됐어요?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촌스러워. 네네네. 예, 파워 오브 앙트로프너스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는 모두가 세일즈맨이 아니라 앙트로프너라는 의미입니다. 이 앙트로프너라는 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이 기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뉴스킬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만나게 되고 나는 이 앙트로프러너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은 뉴스킬은 어떤 기업이냐면은요. 첫 번째,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것도 이노퓨전이에요. 완벽하게 혁신이 함께 모여진 융합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기회인 오퍼튜니티 플랫폼을 우리한테 주고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포스트 곳이 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기업가들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새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불행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언컨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언컨택트 시대에 온택트로 할수 있는 나만의 마이스터리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정말 이 환경,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요. 이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이 세상은 디지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 위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 가지에 맞춰서 나의 마이스토리를, 나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다시 쓸게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예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리셋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제일 먼저 공감대 형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렇게 팬데믹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대를 나누시고요. 하지만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질서 또 창조를 할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 아이디를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는 평생 내가 예전에 60세 은퇴가 아니라 우리는 100세, 120세 인생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나 스스로의 주도권을 가지는 1인 기업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와이파이와 컴퓨터와 책과 이 홈오피스 통해서 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것이 바로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만났지요? 최고의 파트너,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뉴스킨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나의 최고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뉴스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내 안에 있는 최고의 나를 발견하고 최고의 나를 개발시키는 것이 바로 Discover the Best You, 바로 뉴스킨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뉴스킨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킨은요, 바로 이거입니다. 내가 진짜 꿈꾸고 싶었던 나의 꿈, 내가 진짜 살고 싶었던 나의 인생을 think,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grow rich. 이거는 단지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자, 나의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뉴스킨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풍요로운 부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꿈, 나의 인생. 이것이 바로 my life, my business, my way. 이것이 뉴스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뉴스킨은? 제일 먼저 흔들리지 않는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갖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리스트업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나셔야죠. 만나시고, 내가 본 뉴스킨의 비전, 내가 본 뉴스킨의 플랜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없거든요. 씨앗을 심었으면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계속 보살피는 것이 팔로우업입니다. 그다음에 어려울 때또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브레인스톰하는 것이 카운슬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팀워크입니다. 뉴스킨은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힘은 하나밖에 없지만 부족한 나 하나가 99명의 힘과 함께 100%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팀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퀸에서 우리가 우리를 성장시킨 것이 바로 이 꿈과 목표입니다. 자, 성공이란 뉴스퀸은요, 일확천금을 받는 게 아쉬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하면은 당장 돈이 얼마 돼? 이런 말을 하지요. 하지만 뉴스킨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이 꿈이 정직하고 또 간절하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꿈이 정말 간절할 때 꿈이 그것이 바로 뉴스킨을 해야 하는 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뉴스킨은 바로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레버리지입니다. 내가 본 비전을 향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모두가 함께 비전을 내가 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먼저 리드를 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멋진 일이기 때문에 전주 스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다음에 꿈이 왜 중요할까요? 꿈은요, 우리가 미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미리 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지도 않고 희망이 막 넘쳐 흘러요. 그다음에 꿈이 왜 중요할까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역경도 많은데, 그때 내가 꿈이 확실하다면, 내 꿈이 중심이 확실하다면은 나는 그것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꿈이 중요하고요. 또왜 꿈이 중요하냐면은요, 거절을 할때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 꿈은 정직하니까, 내 꿈은 확실하니까, 내 꿈은 너와 내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간절한 꿈이니까. 그래서 용기가 나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꿈이 모였을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뉴스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요. 저는 매일매일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내가 뉴스킨을 하고 있을까? 왜 내가 뉴스킨을 하고 싶을까? 왜 내가 뉴스킨을 알리고 싶을까? 항상 물어보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뉴스킨은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거였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였지? 나는 뭘 원했었지?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사랑하는 건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 뉴스킨이어야만 하지?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 내가 원했던 걸 찾는 것이 왜 뉴스킨이어야만 하지? 이걸 알았을 때 방법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뉴스킨만이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방법은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꿈을 꾸는 것이 뉴스킨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생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기에 더 간절하고 보이지 않기에 더 가슴이 떨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비전을 먼저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 하는 그 끝점을 봤기 때문에 내 말에 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파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을 갔다 오는 이유도요. 컨벤션을 갔다 오면은 딱 마음에 이게 생긴대요. 아, 바로 여기구나. 바로 이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리더라면은 항상 팀에서 같이 하는 곳,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에는 반드시 먼저 가서 내가 보고 오고 그 비전을 내가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만 꾸면 꿈으로 끝나거든요. 반드시 꿈은요. 내가 이런 꿈을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나 이 목표가 있을 때 나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나의 꿈으로 향하는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 내비게이션이 왜 필요한가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요. 아, 여기서 1시간이면 도착하겠네. 아, 2시간이면 도착하겠네.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표, 나는 언제까지 무엇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정하고 나면은 나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꿈을 꾼 다음에 목표를 하고 계획, 행동, 습관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꿈에 날짜를 적어보세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꿈, 바로 EBP겠죠? 루비겠죠? 그러면은 나는 언제까지 루비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목표를 단기 목표, 루비, 중기 목표, EBP, EBA, 장기 목표, PA 이렇게 나누셔서 이 목표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루겠다 하고 쪼개서 월 단위, 주 단위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겠니 하고 계획이 명확하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단위, 주 단위로 나뉘다 보면은 가장 세부적으로 1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은 어떤 스케줄로 해야 되겠다 하고 정확하게 계획표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화 되었을 때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가진 다음에 이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뉴스킨입니다. 우리는 뉴스킨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기업가, 사업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투자도 하나도 없이 또 시간 투자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뉴스킨의 사업가가 되었고 뉴스킨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시간, 나의 행동 투자하고요. 그 행동에 대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은요. 내가 하는 행동이 또 행동이 또 행동이 매일 반복될 때 습관화가 되었을 때 나는 뭐가 됩니까? 뉴스킨의 사업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실천, 이 텐코어가 참 중요합니다. 텐코어는요, 이렇게 학습 단계, 또 행동 단계, 또 성장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책 읽기. 뉴스킨은요, 정신이 평범했던 저처럼 아줌마가 이 사업가의 마인드로 변하는 건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책입니다. 책이야말로 내 안에 있던 이 정말 작은 사람이 잠자는 거인으로 변하는 바로 이것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통해서 제가 많이 변하게 됐고요. 두 번째, 동영상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밥을 매일 먹어야 되나요? 한 번 먹고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안 되나요?
왜 밥을 맨날 먹어야 되냐면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우리 세포에 충전됐어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걸참잘 못해요. 머리도 나쁘고 진짜 행동도 느리지만 제가 잘하는 거는 단한 가지. 저는 강의를 특히 고대에서 다니는 강의를요 하루에 보통 2시간은 들어요. 저는 매일 밖에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걷는데 그 걷는 데 대한 습관은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남편한테 혼나지 않고 강의 들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저도 모르게 고대 사장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기는 나의 파워,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가장 큰 동력원이 됩니다. 그다음 미팅 참석 너무 중요하지요. 왜?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변화가 이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 참석은 정말 10 코어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제품 애용 필수지요. 왜 그럴까요?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확신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제품이 곧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전 제품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소비자 관리 꾸준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업 설명은 정말 우리는 이 사업 설명이 그냥 우리의 스토리가 되셔야 될것 같아요. 사업 설명 같지 않은 사업 설명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에 두 번의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사업 설명 같지 않은 사업 설명이지만 오히려 대화 속에서 나눴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도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진짜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핵심을 말하고 나오는 게 생기거든요. 사업 설명은 그냥 내가 말하듯이 물 흐르듯이 하는 게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장 단계입니다. 상담, 스폰서님을 많이 활용하세요. 스폰서님한테 많은 지혜를 배우시고요. 온라인 스폰서님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우리가 정말 초기 사업자 정말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문제를 부딪혀도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스폰서님과 얘기하다 보면은 다 겪으신 일이고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아, 너무나 이거는 누구나 다, 큰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의 경험이 더 단단해지고 지혜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신뢰 쌓기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를 한번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팔로우업에 정말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만나고 또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요새 SNS 너무나 중요하죠. 이 SNS 통해서 나를 멋지게 멋지게 보여주는 거 포장이 아니라 나의 진솔된 라이프스타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사랑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나누는 게 바로 SNS 활동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명단 작성이지요. 우리는 돈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간 관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만나고 또 만날 명단을 많이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보는 지혜도 생긴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게임처럼 만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게임 상대를 하나 만난다 하는 마음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단은 반드시 명단 노트를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명단을 적어 놓으셔야지만 되지, 그냥, 아, 누구누구 있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명단 노트를 꼭 만드셔서 분류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명단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나누신 다음에는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룹을 1번, 2번, 3번 나누셔서
정말 만나고 또 스폰서랑 상담하시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나는 명단 부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하시고 명단을 수정하세요. 그다음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으면은 우리는 만나야 되겠죠. 우리는 뉴스킬을 만났을 때 너무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뉴스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뉴스킬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STP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관심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흥미가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강의 아니면은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만나는 홈미팅 아니면 스폰서님과의 만남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맞는 만남으로 초대를 하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는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왜? 나도 모르면서 그 사람한테 만났을 때는 내 눈빛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뉴스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뉴스킬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는 뉴스킬을 자랑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진실되게 만나시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다 말하지 말고 내 눈빛과 내 말에서 호기심을 우리가 유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중요한 것은 스폰서님 티업, 또 우리의 웨비나 티업, 우리의 컨퍼런스 티업, 우리의 팀미팅 티업. 그래서 오고 싶게, 듣고 싶게, 만나고 싶게. 이것이 바로 만남과 초청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 뉴스킨은요. 기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선택은 그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어떻게 그분에게 말을 나눌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족 얘기, 그다음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속마음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빗장을 하나하나 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말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 많은 것 중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다 말하러 가지 말고 많이 듣고 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80%를 듣고 20%만 딱 찍어서 샵, 날카롭게, 숏, 짧게, 그 다음에 심플,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게 마치 쇼드 플랜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쇼드 플랜은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잊고 있던, 그 사람이 정말 살고 싶던 그 꿈을 내가 끄집어 내어주는 것이고요. 그 꿈을, 포기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뉴스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킨 사업이 어떻다는 것을 소통하면서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관심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쇼트플랜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지 말고 예고편만.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우리는 예고편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STP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팔로우스루를 할 수 있게 연결되고 또 만나고 연결되고 또 만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ABC 법칙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님을 많이 취업하세요. 스폰서님께 지혜도 배우시고요. 스폰서님께 많은 것을 배우시면서 내가 빨리 스폰서로 나는 항상 B가 아니라 빨리 스폰서가 될 수 있게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는 한 번 말했다고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만난 다음에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또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업이 이런 거구나.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에 조인하게 시스템으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로우업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또 만나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팔로우업이 50%입니다. 명심하시고요. 팔로우업은요, 가장 핵심은 바로 그분이 다음번 미팅으로 플러그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지요? 웨비나, 컨퍼런스, 팀 미팅.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나도 배울 수 있습니까? 하고 호기심 있게 그쪽으로 우리는 취업하고 예고편판에서 그분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후속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P. 자, 우리가 STP다 보면은 이렇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별 아직까지 흥미가 없어요. 난 관심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자신이 없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요. 해보겠습니다. 더 궁금하네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흥미 없다는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STP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모스트레이션이잖아요. 데모스트레이션 통해서 소비자 만들 수가 있고요. 어려울 것 같다는 사람한테는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에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요. 해보겠다는 사람한테는요. 우리 사업의 첫 번째 회원 가입입니다. 우리 사업의 성공의 시작은 바로 브랜드 어플리에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미팅으로 초대하시고요. 그 미팅도 다음번에는 컨퍼런스로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정기적인 팀 미팅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고 또 만나면서 그 사람과 끈을 놓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뭐가 된다? 중요한 사업의 기회를 전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카운슬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결심하시면은요 그때부터는 스폰서랑 밀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많이 어려움도 겪으실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스폰서랑 상담하시면서 상황을 체크하시고요. 팀워크 매주 또 매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 미팅도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우리는 훈련 통해서 평범했던 사람이 기업가로, 사업가로, 경영자로, 리더로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참여해야 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게 되고 습관이 되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 통해서 또 스폰서랑 만나면서 우리는 스폰서가 할 일은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목표 설정입니다. 항상 그분이 나아가야 될 목표를 스폰서님은 항상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목표, 또 3개월 루비 플랜, 또 1년 이렇게 항상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또 스폰서님 만나서 우리는 스폰서님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폰서님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만나셔서 질문할 거, 스폰서님부터 상담할 거 꼭 준비하시고 아주 중요한 카운슬링이 되시는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업은 결론을 말하면은요,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겠지요. 왜? 우리는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이 변하고 또 변하게 내 자신이 사업자의 자세와 마인드를 갖추고 나의 습관이 성공자의 습관으로 바뀌었을 때 나의 자세와 이 마인드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아주 어마무시한 사업입니다. 참 좋게 말하면은 복제라는 것이 좋지만 이 복제가 나 하나부터 잘못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 복제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부터 나를 본받아도 되겠는가? 나는 과연 본이 되는 자세를 하고 있는가? 나는 본이 되는 마인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었을 때 세 번째, 내가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독립사업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뉴스키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뉴스키는요,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줄 때만 내 파트너가 성공을 해야만 내 파트너가 브랜드, 내 파트너가 블루다이몬드가 되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내 파트너를 블루다이몬드로, 내 파트너를 팀 일리트로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성공하는 팀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나를 복지해도 되겠는가.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거든요. 뉴스킨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이 일이 처음에 저는 모르고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선택과 자세입니다. 내가 뉴스킨을 왜 선택했는지, 내가 그러면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되는지 명심하시면은 멋진 리더가 되시고 멋진 팀을 이끄시는 기업가, 경영자, 바로 앙트로프로나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품 리더십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정말로 명품처럼 명품 사업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함께